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금융투자 황유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축구 선수 아닙니다. 네, PB 팀장이시고요. 네네. 네, 우리 황유현 팀장님. 제 소속이 또 서울 FC거든요. 줄여서 파이낸스 센터라고 해서. 서울 FC. 네, 서울 또 하필 또 서울 FC예요. 그래서 아, 네. 처음에 간다 했을 때 어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황 씨들이 좀 약간 선들이 다 굵습니다. 아, 그런가요? 황이죠, 황희찬. 예. 다 황영조도 그렇고, 그렇네요. 황영조나 뭐 황선홍 그분도 그렇고. 네, 다. 이게 황 씨가 몽골에서 온 성씨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아, 몽골 나는 쪽입니까? 누구인가? 네, 한창 사춘기 때 그 자아의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한창 할 때 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찾다 보니까 몽골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TV에서 몽골 씨름 나오잖아요. 아, 예. 보면 어우 제 삼촌 같고 그런 분들이 막 피가 끌리고 그렇습니까?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몽골 드넓은 평화에서 오신 네. 우리 황 팀장님과 함께 네. 우리 주식시장 이 답답한 네. 모습을 또 한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 재미없어서 농담을 한번 시작해봤고요. 네. 오늘 코스피는 28포인트 0.85%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5% 1.49%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980.38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개인들은 오늘도 양시장에서 꽤 맞는 순 매수를 좀 했습니다. 5,700억, 3,37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량을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선물 쪽에서 매도가 장중에 한 8,500억 정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누르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은 뭐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한국이 셌잖아요. 네. 오늘은 뭐 사실 다른 아시아 증시는 별로 다 좋은 괜찮은데 한국 증시만 또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로만 돌아가 보면 사실 상대적으로 또 한국 증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폭풍 상승을 좀 한번 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좀 오늘은 차익 매물도 좀 나온 것 같고 그렇긴 합니다. 요즘에 제가 시장 단기 매매할 때 오늘 종가 무렵에 주식을 사느냐 마느냐 판단을 할 때 하는 그 지표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막판에 선물을 최대 수치까지 올라갔다가 네. 줄이느냐 마느냐 그냥 그거 정도로 판단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사고 싶, 더 사고 싶었는데 참았던 이유가 거의 장중에 많이 한 1조 넘게 매수를 했다가 줄였고 막판에 오늘도 보면 그러니까 오늘은 좀 반대의 케이스죠. 오늘도 장중에 한 8,500억까지 순매도가 나왔었거든요. 선물이. 네. 그러다가 오늘 장 막판에 해서 6,600억 수준까지 줄였으니까 장중에 한 2,000억 정도를 그냥 막판에 거의 다시 사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네. 내일에 대한 기대도 한번은 해볼 수 있는 아까 박세익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뭐 오전에 비하면 아까 빨간색도 봤다가 지금 다시 파란색이긴 하지만 뭐 아직 지금 뭐 나스닥 선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은 뭐 크게 유의미한 뭐 방향성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또 내일은 또 한국 시장만의 우리만의 또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계속 종목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한 10조 원대 좀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네. 네, 좀 회복했고 코스닥이 오히려 좀 밀려서 9.5조, 9조 10조 원 이하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조금 뭐 그래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관망 심리가 계속 강한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하락으로 지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부분이긴 하거든요. 환율. 네. 환율이 지난주에 1200원 넘어갔다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1199.1원 마감했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보다 오히려 조금 내려왔어요. 아, 네,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지금 달러 환율이 올라서 좀 시장에 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약간 주가가 요동을 치니까 변동성 때문에 환율이 더 그냥 상대적으로 환율이 흔들렸던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외국인이 떠나냐 안 떠나냐 판단할 때 환율이 먼저 체크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환율이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큰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뭐 요인은 맞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부정적인 최근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맞다고 보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일단 환율은 일단은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지난주 12월 달 금요일 오후 저녁에 이제 그 미국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이 좀 나왔죠. 예, 19.9만 명이 예상치였는데 42만 명이 나왔죠. 근데 예상치보다 예상치가 42만이고 실제가 반대로 나네. 19.9만 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파월이 성명서 냈을 때만 해도 고용이 되게 민간 지표가 고용이 좋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또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완전 고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임금 상승률을 좀 예로 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심리적으로 많이 타격을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타격을 받았다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네.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오늘 보면 2차전지 주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 플랫폼 사실 작년에 엄청 핫했던 종목들이죠. 그 종목들이 금리 인상에는 고성장주들이 위험하다라는 뭐 이런 이슈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의견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와 반대로 뭐 우주항공 섹터라던가 뭐 인텔리안테크,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 등을 보면 또 오르는 종목들은 오늘도 국권이 또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성장주에는 팔아야 된다.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를 다 팔고. 가치주로 가야 된다, 뭐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는 조금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어렵다. 네 왜냐하면 여전히 성장주들 특히나 올해처럼 코스피가 손익 성장치가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네. 네, 분명히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나오고 그냥 이번에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주도주의 생로병사 중에 하나 아닌가. 그냥 한 시절 어떤 이제 그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을 위해서 한번 시절에 주도주가 나왔다가 대화 환경이 바뀌니까 그거에 걸맞는 주도주 또 새로고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주도주 또 새로운 주도주가 경기 민감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나 또 다른 성장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성장주 다 팔고 그만해야 돼 또는 주식 안 해야 돼 그런 관점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인 흐름은 하지만 뭐 건설이라든지 뭐 무슨 네. 또 뭐 혈강 뭐 이런 쪽으로가 대체적으로 그렇죠? 좀 좋은 네. 건 사실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단은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뭐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도 같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 경민이들이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경민이, 경민이, 네. 경기 민감주. 네. 그런 쪽 섹터들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오늘도 사실 철강을 더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실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할 시기인가에 대한 고민들 사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사실 지난주 겪으면서 저도 제 고객님들이랑 통화하면서 사실 지금 시장의 변동이 엄청 심한 것도 알고 대응하고 수익 내기 어려운 건 아는데 뭔가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짜증 있잖아요. 네. 뭔가 여전히 나만 못 버는 것 같고 분명히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 네. 못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버는 것 같고 내 잔고만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들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가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주 금요일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목요일은 또 하락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목요일날 손절을 했습니다. 어떤 주식을. 근데 네. 금요일날은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급등을 금요일에 따라 샀어요. 근데 또 오늘 하락을 또 맞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매매를 하셨다면 사실 지금 투자 멘탈이 굉장히 좀 사실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장의 흐름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쭉 깔아놓고 내 턴이 오기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조금 변동성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변동성에는 현금이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상장과 관련된 수급 이슈들은 요거는 아마 앞으로 계속 ETF, 코스피 자금, 코스피 200 ETF랑 2차전지 ETF와 관련된 수급 변화 계속 있을 거라서 계속 조금은 변동성 유발 요인으로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LG 엔솔 청약이 다음 주 네,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측하고 네. 다음에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공모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8일, 19일 날 청약이 되는데 요거 끝나고 나서 또 환불까지 진행을 해야 어느 정도 시장의 수급이 조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한 2주 남았거든요. 길게 보면. 네. 2주 정도는 계속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긴축 3종 세트잖아요. 사실. 네. 요게 한 번에 오다 보니까 사실 시장이 놀랐다고 보는데 요거 조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사례 혹시 박색 전문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텐트럼 얘기 나왔던 게 2013년이거든요. 그죠? 네. 그때 2013년 5월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때 코스피 지수 보면 한 단계 10% 정도 빠졌어요. 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놀랐죠. 네. 네. 그래서 13년에 5월에 그때 코멘트가 처음 나왔고 실제로 시작한 거는 14년부터 네.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금리 인상은 15년 12월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대체대표 축소가 27년 9월부터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년 7월에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4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네. 이런 긴축을. 근데 지금 올해 한 방에 세계를 몰아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거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시장이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변동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외 환경이 바뀌니까 당연히 주도주 색깔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금융 환경과 올해 금융 환경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주도주 탐색전이 1월 달에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LG생건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까? 네. LG생건 얘기하시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쪽 네. 이제 화장품 섹터가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난번에 한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이 나왔으니 오늘 또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화장품 부진이 생각보다 좀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화장품 업종 자체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도 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만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성장성 자체를 좀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고 아모레퍼시픽이 아마 동남아 쪽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쉽사리 뭔가 2013년, 14년 그때 한류 열풍처럼 그렇게 붐이 일어나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 화장품 섹터들은 일단 지금 당장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당장 바닥을 찾기도 어렵고. 네, 이번 네. 주에 화장품 애널리스트 네. 한번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최근 그 수출 동향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네, 10월 달, 뭐 11월, 12월 수출 동향을 보면 화장품이 나쁘지가 않아요. 화장품이 수출 증가율로 보면 재작년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나왔던 리포트 보면 예, 중국에서 이래 많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이제 수출에서는 분명히 좋은 숫자가 찍히고 네. 있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한번 애널리스트 한번 네, 불러서 만약 그게 만약 그게 맞다라고 하면 뭐 사실 우리가 업종 저점에 들어가야 되는 네. 것도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도 스터디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추세는 너무나도 사실 안 좋은 부분이기도 네. 하고 뭐 조금 수급 기술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억지로 좀 찾아보자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오늘 개파락에다가 대량 거래까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네. 사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물량이 다 반대 매매라던가 아니면 투매까지 다 겹친 거라서 수급적으로는 네. 오히려 좀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트리거만 살짝 얹혀주면 이게 급격하게 V자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업종 자체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매도 심리가 아직은 강할 거라 아직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의미 있는 상승 섹터가 한 두 개 정도 있는데요. 오늘 금융주가 네. 크게 올랐습니다. 뭐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뭐 매매가 쏠리는 건 당연하다고 보실 수 있죠. 오늘 4대 금융지주 하고요. 그중에 KB금융하고 우리금융지주 상승이 좀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보험주주들 네, 네. 메디치화재 같은 종목들이 뭐 실손요율 뭐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 어떻게 보면 수급의 대피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네. 보고 있고요. 그 금융회사로 카카오뱅크는 안 보는 모양이군요. 카카오는 네. 일단은 그 카카오 이름이 오늘 사실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좋지 않았는데 네. 카카오는 좀 약간 미운 털이 좀 박힌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요? 주주들한테. 네. 일단은 카카오 굉장히 저도 좀 속이 쓰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17만 원 넘어갈 때만 해도 사실 뭐 20만 원, 50만 원 한때는 막 구글까지도 뭐 비교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고점 대비 거의 이제 반 토막 정도 수준까지 네.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좀 최근에 경영진들에 대한 뭐 반발심 좀 약간 반발심리도 있는 것 같고 카카오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그냥 뭐 속설 비슷하겠습니다만 금융주, 보험주까지 오르면 이제 그 장은 끝났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근거가 있는 얘기 아니면 별로 없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없는 네. 얘기죠. 근거는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제 금리 상승기에 보통 이제 금융주 보험주들이 아마 괜찮을 텐데 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 정도 하는 초입 구간에서는 그래도 주식시장이 좀 괜찮다가 그렇죠. 거기까지는 괜찮다가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결국은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아마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썩 신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네. 금융주가 최근에 이제 강했던 구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 이제 네. 금리를 맞습니다. 계속 페드가 올렸었잖아요. 그 2016년부터 18년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웰스파고 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 KB은행이라든지 보면 2018년 1월 달에 고점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2018년이면 벌써 금리를 7번 올렸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다 올렸을 때죠. 그렇게 보면 금리 아직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금융주의 상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금융주 올라가면 끝이다. 그렇게 볼 건 아니다. 이거는 금리 상승이 내년에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면 네. 아직까지는 네, 그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금융주 상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뭐 터키 최근에 터키가 네. 박살났잖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뭐 전쟁 난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어떤 전체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무슨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이며 두 가지 환율이 치고 그렇죠. 올라가든지 아니면 금융주가 박살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환율이 1200원에서 다시 이제 떨어지고 있고 네. 금융주가 강세다는 거는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네. 약간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금융주들을 한 그 과거 사례 때 싹 봤거든요. 그러니까 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네. 그 이후에 금융주들 흐름을 쫙 봤는데 이게 금융주가 뭐 뭔가 몰아서 같이 군집을 해서 오르진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종류별로 보험주든 뭐 재보험사든 그다음에 은행이든 지주사든지 간에 이게 오르긴 다 올랐거든요. 근데 가속해서 오르는 거에 다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종목별로 한번 참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금리가 오르면 무너진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과거 사례 때 또 2016년 5월부터 삼성전자 그때부터 두 배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지금 사실 금리 인상 초입 구간에 나오는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뭐 지금 대체대표 축소라는 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기간에 분명히 기사 나왔을 건데 그 이유는 전혀 사실 잘 생각도 안 쓰고 살았었거든요. 물론 지금 뭐 그 양이 그때보다 두 배도 많고 지금은 그때와 다 다르다라는 뭐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러면 뭐 주식을 더 하면 안 되죠. 근데 어차피 지금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실 거면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주식은 주도주 찾기 과정 그리고 변동성에서 나오는 시장이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셀트리온 형제들도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 셀트리온 형제가 그나마 코스닥을 좀 방어를 좀 해줬다라고 봅니다. 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매입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사주 매입인데 자사주 매입 소각이에요? 아니면 그냥 매입이에요? 매입만입니다. 일단은요. 매입만. 그래서 셀트리온 1000억 헬스케어 500억인데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이기 때문에
짧게 많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단기에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요소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현대모비스가 작년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가 이번에 조금 효과를 좀 보는 것 같고 네. 현대차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이제 거의 다 1월 말 정도면 아마 거의 다 살 건데 그 효과도 저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도 한번 계속 이제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거든요. 셀트리온은.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죠.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최근에도 셀트리온 뭐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긍정적인 네. 주들이 있으니까 너무 나쁘게만은 시장을 보실 말 필요가 없다. 특히 오늘 같은 장 마감하면 사실 어떤 종목을 봐도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입에서 안 좋은 소리 나오고 저도 오늘 모니터 보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모니터랑 좋지 않은 대화들을. 네. 아, 모니터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군요. 그렇죠. 네, 모니터는 오래 살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가장 그런 부분을 지나고 나면 또 바닥은 또 나오고 과거에 그렇게 금리 인상 테이퍼링 뭐 QT 나오더라 하더라도 시장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그 주식은 장기적으로 성장한다에 대해서는 의심해지는 없잖아요. 다만 그 안에 변동성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되게 힘든 구간인데 네. 지금 구간에서는 뭐 특히나 손절하고 한국 시장 떠나자 그런 구간은 특별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또 1% 또 코스닥은 1.5% 가까이 네. 이렇게 빠지면서 많이들 또 실망하셨을 텐데 네. 일단 내일 시장은 아마 오늘보다는 좀 나아질 네. 것 같은 뭐 그런 네, 분위기를 좀 감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식시장 마감 상황을 저희에게 브리핑해 주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PB팀장님이셨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